아니 원효 씨가 질투심이 강해요? 뭐 털모자를 불태울 뻔했다는 아, 게? 아 저희 김원효 씨 좀 질투심이 강하고 아, 그래? 사람 자체가 사랑에 올인하고 사는 남자예요. 아. 근데 이제 이 옷방을 좀 정리해야겠다 해가지고 옷방 정리를 하다가 불안하다 불안해.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꺼냈는데 누가 봐도 약간 커플 모자 같은 아~ 이런 것이 나오고 원효 씨랑 쓴 건 아니고 아니에요. 그래서 김원효 씨가 또 눈치가 또 불태운다고. 그 털모자예요. 아, 질투가 있다는 건 어떻게 사랑은 되는데 아, 엄청 질투해요. 질투 없어요? 질투요? 전 질투 있죠. 이봉훈 씨 다른 여자 눈길을 준다거나 진짜 질투 딴짓을 한다거나 난 정말 죽여버릴 거야. 정말 죽여버릴 거야. 이봉훈 씨는? 아, 뭐 일부러 약간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이봉훈 씨는 나를 질투할까? 근데 난 정말 살면서 어떤 남자한테 대시를 받아본 결혼 이후에 대시를 받아본다거나 내가 뭐 결혼 이후에 누가 대시래요? 아,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드라마에 아, 있죠. 누나, 현실을 살까 어, 그런 있어. 상황이 가끔. 어? 너는 왜 벌써 다른 남자 거니? 내 맘 미안해요. 용서하지. 하지만 내 맘 나도 어쩔 수 없어. 이런 고백만. 난 아...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었어. 그런 게. 영화만 맨날 보고 그런 것도 없고. 내가 누구 아이돌이나 누구 좋아하는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그래. 근데 그거 반응이 없어. 질투를 안 하나 봐. 아, 질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표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반응이 없죠. 할까? 남자는 질투해요? 아, 이제 저 그거는 질러서 암벽 타는 거예요. 아, 나 표현 안 하는 거 볼 수 있겠다. 이재 씨가...